아침 6시 50분인데 사람 어마어마해. 에버랜드 온 것 같아. 보니까 애들이 수강여행 같은 거 많이 온 것 같아. 라이브 티켓 어제 밤에 사놓은 게 있어서 뭐 사진들이 있으니까 발견했을 때 이렇게 문화대사한테 개인 내국인은 많이 안 온 것 같아. 나처럼 스쿠터 끌고 온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자, 이 45달러짜리 22.5달러씩 가치를 할 것인지, 하나는 25달러 하나는 20달러의 가치를 할 것인지. 근데 어젠 좋았어. 외국인은 이렇게 좋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에서 잠깐 커피 마시러 가는지 알 것 같아. 여기서 가이드를 부킹하는 거지. 몇 년 전 블로그에는 15만 루피아라 그랬는데 언제 또 이렇게 올라왔는지 1시간 반 정도에 30만 루피아. 사실 이런 템플은 가이드 뛰는 게 좋긴 한데. 겁나 많다. 자, 보르보드로 소요시간은 2시간. 숙소에 12시 전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큰한바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적자의 공무원들은 되게 마음을 편안해지게 만드는. 저 앞에 보르보드로가 보입니다. 건물 같아? 아, 코스가 있네. 방금 왔다. 날씨가 가슴팍에 보르보드로 선라이즈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지나가는데 생각해보니까 투어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투어를 하면 선라이즈 입장을 할 수 있나 봐.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 월드문화유산 보르보드로 왔습니다. 연간 250만 명이 찾는 족제카르트의 대표 유적지. 평균 소요시간이 2시간. 이 안에 불쌍한 탑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까먹었고. 1800년대에 발견이 되어 1000년 동안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앙코르와트 같은 그런 유적지. 또 이게 층이 있어서 한층 한층 올라갈수록 뭐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내가 좀 가이드를 안 써서 잘 모르겠고. 보니까 뭔가 역사 아니면 세계관이 있는 것 같아. 아, 이거 차곡차곡 벽돌을 쌓고 그 다음에 조각을 했겠지. 복원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하나하나 맞춰보고 했을 거고. 2층에도 별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는데 경치가 더 좋아진 정도? 이런 건 영상으로 봐도 제대로 된 장비를 가지고 촬영하는 거 아니어서 진짜 하나도 감흥이 없지. 한층 한층 더 올라올수록 층 간의 높이는 낮아지고 있어. 천년 동안 그렇게 많이 훼손되지 않은 게 신기해. 화산 재해 덮여 있었을 수도 있겠다. 폼페이 이런 거 보면 화산 재해 덮여 있어서 그 상태 그 모습 그대로 막 안 썩고 남아있잖아 사람들도. 원래 이 사원은 밑에서부터 한층 한층 올라가줘야 그게 정상이래. 나는 그래서 올바른 순서로 올라가고 있긴 한데 방향이 올바른지는 모르겠음. 지금 이 안에 돌이 몇 개나 들어가 있을까. 폭이 좁아져서 한 바퀴를 도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어. 낙서하지 말라는 사인이 있어가지고 안 하는 거긴 하겠지만 낙서를 하고 싶어서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 것 같은데 누가 여기다가 낙서를 하고 싶겠어. 조각을 하면 몰라서. 제 사진도 많이 나오고 쫀득쫀득한 좀 컸고 거기 빼줘. 사람이 한 명이라도 안 보이는 각도를 찾고 싶은데 절대 찾을 수가 없네. 여기에도 저기에도 어디에나. 토요일은 가족과 함께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뜨끈하다. 거룩하는 것 같아. 주스.
여기 오니까 방목현 상이 생긴다. 바람 많고 바람 너무 많아서 움직이질 않네. 위에서 보는 게 더 멋있겠다. 위에가 더 멋있는 것 같아. 여기까지 올라갔어. 겁나 많아. 영상에서보다 큰 모습은 인도 찾아볼 수가 없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서 한국어를 할 수는 없어요. 마루 여기 있으면 슈퍼스타 될 거야. 재밌는 동네. 사진만 엄청 찍어주고 있어.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Ricky. Okay. Where do you come from? I'm from Korea. Thanks. See you later. Okay. 여기 있으면 계속 이거 하는 거 같아. Elementary school. 여기 좋긴 한데 계속 있으면 또 사진 찍어줘야 되고. 또 밑에 그늘에 좀 숨어 있다가 애들이 좀 빠지면 다시 올라와서 사진을 좀 찍어줘야 돼. 아, 저기 가서 저는 좀 쉬다가 여기 학생들 빠지면 올라와 사진 찍어야겠어. 아, 만나서 반가웠어. 만나서 반가웠어. 바이바이. 바이. 이것도 선물 받았다. 사진 찍어주고 선물 받고. 이제 좀 애들이 가고 있어. 나 저 위에서부터 지금까지 영어 공부하는 애들이랑 인터뷰를 한 10번 한 것 같아. 똑같은 거 질문해가지고 처음엔 재밌었는데 재미가 없어. 그래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조금 더 영어를 잘하길 바라면. 저 위에 사람이 좀 빠졌을 것 같아서 위에 올라가서 마저 사진 좀 찍고 구경 좀 하고. 원래 지금쯤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애들이랑 노는 바람에. 아, 근데 아까 그 아저씨 자기 학생들 어딘지도 모르고 계속 한국말 하고 싶어가지고 재밌었어. 나는 지금쯤이면 애들이 좀 빠졌을 줄 알았는데 끝이 없다. 끝이 없어. 좀 여유롭게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애들이 끝도 없이. 그건 나라니까? 나를 잘못 잡은 건가? 잡을 만한 가치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 아, 근데 여기 더 있으면 애들 인터뷰하느라 보기 쉴 것 같으니 도망가야겠어. 원래 좀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억대로 올라갔더니 그 질문하는 애들 더 많아져가지고 사람은 좀 빠졌는데 하얀지도 가만히 두지를 않네. 방어 못한다 그럴 거야. 토요일 아침 일찍 브로우드를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 오지게 많아요. 나만 그런 건지 나만 재수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힘들어. 힘들었어. 그냥 지금 뭔가 도망치듯 떠나가고 있어.